수줍게 다시 쪽두리를 써보는 신부. 희끗해진 머리만큼이나 세월은 흘렀지만 설렜던 마음은 여전합니다. 지금도 예쁘신데 그때는 얼마나 더 예쁘셨을까? 예뻤어요. 네, 지금도 너무 예쁘세요. 연지곤지를 찍고 두루마기를 걸쳐보고 인생의 동반자와 결혼한 지 60년 만에 회혼예를 올리는 부부입니다. 제가 60년 동안 이렇게 살고 보니까 항상 잘 살았지만 오늘 날짜로 봐서 굉장히 감사하고 아주 좋아요. 아주 행복합니다. 함께 살아온 날만큼이나 숱한 희로애락을 겪었지만 서로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었습니다.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자녀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. 앞으로도 여생을 참 평온하게 이렇게 좀 건강하시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주시와 대한노인회에서 마련한 전통 회혼예에 참석한 부부는 모두 8쌍. 지금까지만큼이나 행복한 여생을 약속했습니다. 앞으로 이분들이 더 좋은 나머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축하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늘고 있는 황혼이혼의 졸혼마저 등장한 요즘, 긴 세월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노부부의 삶이 결혼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황주양입니다.